자, 현대, 이어서 MG, AIG, 훈구, 롯데, KB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금 1시간 정도 넘었으니까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천천히 얘기하면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팩트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귀르륵 뿅뿅. 한가위 대도 현대해상 333에서 간편한 311 보험이 나왔습니다. 6대 진단이 있어도 1년만 지나면 가입이 돼요. 보험료는 뭐 예상은 드럽게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보험료 15,000원, 간편 2만원, 가입 연령 확대, 표준연 0세, 간편 5세까지, 할인 제도,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자, 파격적인 알리 의무, 6대 질병 1년만 경감하면 돼요. 예전에는 315였죠? 3개월 이내에, 어떻게 했죠? 2번 수술, 1년 이내에 2번 수술, 5였죠? 옛날 여기 보죠? 5 보이죠? 5. 5년 이내에 진단 2번 수술만 보험돼요. 초간편 보험이라 해서 311. 그래서 1년 이내에 6대 진단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 타사는 다 315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가입 예시 21년도 유방암 진단 받았어요. 22년도 7월 이렇게. 타사는 5년 이내 경과죠. 근데 311은 가입이 가능하다. 뭐 신근경색 스탠드 네, 타산 거절. 311을 1년만 지나면 모두 다 프리패스. 간편한 3111. 이렇게 해서 3개월 이내에 똑같아요. 2번 수술. 1년 이내에 2번 수술. 근데 현대상은 없어요. 현대 305였죠? 305. 근데 311에서 6대 진단. 1년만 넘으면 고지사항 아니다. 가입하는데 문제 없다. 하지만 간편한 305는 5년 이내에 뭐 6대 진단 걸리면 보험가입이 아예 안 된다. 더블 간편 3일이에요. 암 관련 담보도 미운영되는데요. 간편한 3일 전담보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자, 중대질환은 딱 1년만. 그래서 1년만 지나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이런 보장 마음껏 넣을 수 있다. 이게 포커스예요. 중대질환 겪으신 분들 현대상을 준비했습니다. 1년만 지나면 모두 다 고지 안 하고 가입해도 보상받는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혈증종의 치료비, 예, 그 다음에 중증, 질환자, 산적증내, 수술비, 모두가 넣어도 일단은 40세, 50세 기준으로 거의 4만 원서부터 6, 7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더라. 자, 간편한 3일, 즐거운 한가위, 놀이로 알아보는 현대해상. 자, 1땡, 3땡, 그래서 결론은 이건 다 3일 보험 가입하셔라. 1년 이내에 암이나 6대 진단만 아니면 더,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넘어갈게요. 시간상. 더 좋은 메디컬 플러스. 더 저렴하게 가능하다. 네, 그래서 메디컬 플러스. 최저 보험료 만원, 2만원. 가입 연령 이렇게. 할인제도. 네, 기본계약 100만원. 100만원 조정이 가능하다. 네, 메디컬 플러스. 네,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이거 다 아시죠? 실손보험 외 급여 부분을 일단 병원비나 약구, 영수증 다 모아서 1년에 한번 청구하면 된다. 100만원이면 100만원, 300이면 300, 500이면 500. 근데 1년에 이렇게 의료비를 많이 쓰는 경우는 거의 쉽지 않죠. 어쨌든 간에 병원비를 준다고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손보험 외 비급여 부분이니까. 가입 연령 확대, 이제부터 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메디컬. 네. 0세 때 타와지도 않는데 이걸 미리 가입해서 뭐 하게요? 이건 의미 없어 보여요. 4대대 실손 추천. 네. 어린이보험 만기 예정 고객 실손 전환 사례예요. 이렇게 해서 2008년 6월 어린이보험 이렇게 했는데 23년 8월 해지하고 4대대 실손 가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장이나 할인이 매우 잘 들어간다. 실손 전환 어린이보험 9월 추천이에요. 그래서 9대9 보험료 3만원인데 29,000원. 네, 실손보험이라 메디컬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 결론은 실손보험 깨기 위함이죠. 네,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4세대 실손 전환 추천. 고연령자 통합보험 만기 예정 고객 실손 전환 사례. 현재 보험 나이 74세예요 2008년도에 종합보험 가입했는데요. 20년 한 80세 만기. 네, 23년도 8월에 기존 계약 실손담보 해지가 배서가 됐고 4세대 실손으로 전환했어요. 여러가지. 네, 전화 계속 왔어요. 죄송합니다. 전환 실손.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요. 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을 가입을 하시면
매우 매우 좋다. 실손보험이나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여기서 보장을 받으시면 돼요. 병원비나 영수증 모아서 나중에 한 번에 청구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는 뭐 실손만 없네. 실손은 밀 건가요? 실손만 다 죄다 실손. 자, 구대구 상품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0세 때부터 15세까지는 어린이 보험, 태아 때부터 구댕구, 그 다음에 어리부터 30세까지 메디컬 플러스, 9 플러스 스타 종합보험도 30세까지 어른이 보험이죠. 이게 어른이 보험. 네. 네, 퍼펙트 플러스 15세부터 70세 구댕구 또 2040, 30. 네. 그 다음에 구댕구 0세부터 70세, 30세까지 메디컬도 5세부터 70세까지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태아보험은 워낙 현대가 잡고 있기 때문에 타다랑 비교해도 정액, 팔대, 뭐 보장 이런 거 비교해도 워낙 현대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댕구 추천 플랜이에요. 구댕구 Q코드 만기 연장요. 기본기간 넣고 질병 입원비 넣고 그 다음에 암진단비 7천, 유사암 1,000만 원, 내혈관 3,000까지 넣었어요. 보험료 납입 면제 넣고 상해 질병이 상해 일단 5만원씩 네, 그리고 상해 수두비 50만원, 심혈관도 다 넣어드렸어요. 이 모든 거 보험료가 영세던 4만 1000원 좀 비쌀 수 있겠네요. 쭉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처음에 태아보험 때 비싸다가 점점 내려갔다가 다시 한 25세 지나서 보험료가 올라갈 예정이다. 자, 운전자 보험 자동차 사고 운전 1등급부터 7등급 1600만원 나오고요. 비운전은 1등급 7등급 650만원. 왜냐, 사고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만원의 행보 상해 수두비 넣어드렸고 디스크 넣어드렸고 정상 흉터 네, 다 창상 흉터 넣어드렸어요. 창상 봉합술 상해 흉터 보건 수두비 기타 신부전 테니스 골프 엘보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건강검진전 보험 점검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감에 면책 없는 암보험이 있다 보니까 가입하고 바로 가셔도 될 것 같고 내혈관 심혈관도 아까 메리츠였나? 어디였죠? 가입하고 면책기간 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